안녕하세요. 지식스쿨입니다. 최근 지구의 상황을 본다면 과연 100년, 200년 뒤에도 인류가 지구에서 멀쩡하게 생존하며 생활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끊임없는 전쟁, 새롭게 창궐하는 질병 등 인류의 미래 역사에 장애로 작용할 만한 것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인류는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아내기 위해 고성능 전파 망원경 등을 동원하여 우주 행성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망원경을 통한 관찰 외에도 직접 우주선을 보내기도 하는데 화성 탐사도 탐사 목적 중 하나에 인류의 거주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그동안 성과를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인류가 100% 거주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적어도 지구와 유사한 환경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행성들이 관찰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다만 물리적인 거리를 극복해 도달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대표적 행성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지구로부터 약 1206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케플러-442b는 케플러-442라는 항성을 112.31의 주기로 공전하고 있는 행성입니다. 지구보다 지름은 1.3배 크고 질량은 2.3배 더 무거울 것으로 추정되는데 표면이 바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케플러-442b는 인류의 거주 가능성이 있는 후보군 중 하나입니다. 일각에서는 생명체 입장에서 지구보다 더 살기 좋은 행성일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는 항성인 케플러-442가 태양보다 작고 저온인 적색 외성이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온도도 지구와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크기도 암석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크기여서 일부 지역에서는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자전축 기울기는 작을 것으로 보여 계절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케플러-22를 공전하고 있는 케플러-22b는 지구로부터 약 6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2011년 나사가 발견했습니다. 지름은 지구의 2.4배 정도지만 행성 표면의 구성물질과 대기의 존재 여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성 표면과 대기 존재 여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만 그 외 조건으로는 거주의 가능성이 충분한 행성입니다. 공전 대상인 케플러-22와의 거리는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와 비교했을 때 85%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짧은 거리로 인한 문제점은 케플러-22가 태양보다 광도가 낮기 때문에 보완되고 있습니다. 즉 지구와 비슷한 항성과의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의 존재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지구와 비슷한 온실효과의 대기가 존재한다면 평균 22도 정도의 표면 온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액체 상태의 물도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케플러-186f는 생명체가 서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행성입니다. 케플러-186f는 지구로부터는 약 5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고 지구의 1.1배 정도 되는 지름에 태양과 같은 항성인 케플러-186을 130일 주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케플러-186f는 지구와 비슷한 자전축 기울기를 지니고 있어 계절의 변화와 안정된 기후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사에서는 케플러-186f에서 가장 밝을 때의 밝기가 지구의 일몰대 수준이라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는 발표에도 케플러-186f의 연구에 대한 과제는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대기권의 존재 여부와 대기의 구성물질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케플러-438b는 암석 상태로 존재할 것이라 추정되는 거주 가능성이 높은 행성입니다. 지구로부터는 약 472광년 떨어져 있으며 적색 외성인 케플러-438을 35.21 주기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지구 지름의 1.1배 정도고 행성의 평균 표면 온도는 3도 정도로 지구와 유사한 온도를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물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적정 거리로 공전하는 케플러-438b지만 방사선은 변수로 존재합니다. 케플러-438b가 공전하고 있는 케플러-438은 태양보다 더 강력한 플레어를 방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로부터 약 137광년 떨어져 있는 KE3D는 KE3이라는 적색 외성을 44일 주기로 공전하고 있는 행성입니다. KE3을 공전하고 있는 행성은 총 3개인데 그중 KE3D는 가장 바깥쪽에서 돌고 있는 행성입니다. 그렇지만 바깥쪽이라 하더라도 공전 반경은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온도는 태양보다 낮아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E3D는 지구보다 1.65배 크고 평균 표면 온도는 9도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KE3D의 이러한 공전 환경과 행성의 크기는 물의 존재와 거주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과는 다르게 변수가 존재합니다.
최초 관측보다 행성의 밀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점과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대기 구성물질 등이 대표적입니다. 글리제 667cc는 지구로부터 약 23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행성으로 지구보다 1.5배 큰 지름에 4.5배 더 무거운 질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생명체의 거주 환경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항성의 존재는 글리제 667c라는 적색 외성이 자리해 있습니다. 글리제 667cc는 지구와 태양거리의 4분의 1 수준에서 글리제 667c를 28.1일 주기로 공전하고 있는데 표면의 에너지 양이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90%로 추정됨에 따라 거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글리제 667cc의 대기 존재 여부와 구체적인 대기의 구성물질은 아직 확실하게 파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글리제 832c는 다른 후보 행성들보다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인데 지구로부터 약 16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름은 지구보다 1.5배 이상 크고 질량은 5.2배 더 나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글리제 832c에는 거주 가능성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항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글리제 832라는 항성을 35.61일 주기로 공전하고 있는데 대기에 대한 변수가 존재하지만 추정대로라면 지구와 비슷한 중력, 대기, 행성 표면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글리제 832c를 발견했던 국제 천문학자들도 글리제 832는 거주 가능성을 갖고 있는 후보 행성들 중에 가장 살기 좋은 행성 중 하나일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구로부터 약 13.8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 행성인 울프 1061c는 2015년에 발표된 거주 가능성이 있는 슈퍼지구입니다. 적색 외성인 울프 1061을 17.9일 주기로 공전하고 있으며 지름은 지구의 1.5배 이상, 질량은 지구의 4.3배 정도로 추정됨에 따라 표면은 바위로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구와 태양 거리와 비교한다면 울프 1061c는 울프 1061과 매우 짧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울프 1061c는 지구보다 금성에 가까울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기도 하는데 지구보다 궤도의 변화가 빠르다는 차이가 있어서 빠르게 냉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이러한 요건으로 인해 아직은 거주 가능성이 있는 행성 후보입니다. 유럽 남부 천문대는 2016년 8월 프록시마 켄타우리 B를 발견했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B는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적색 외성을 공전하는 행성입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B는 지구로부터 약 4.2광년 떨어져 위치해 있습니다. 지구와 태양 거리의 20분의 1 수준으로 적색 외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를 11.2일 주기로 공전하고 있는데 관측된 질량이 맞다는 가정하에 지구와 비슷한 밀도라면 지구 지름의 1.1배 이상의 크기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프랑스 연구원들은 프록시마 켄타우리 B에 물이 존재하고 얇은 층의 대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0년 5월에는 스위스 제네바대에서 프록시마 켄타우리 B를 면밀히 관찰한 결과 질량은 지구의 1.17배에 해당하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일부에서는 생명체 존재가 불가능하다고 반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프록시마 켄타우리 B의 자기장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고 적색 외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로부터 태양보다 강력한 플레어가 방출되고 있다는 게 주장의 요지입니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지구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데 지구처럼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디락스 존은 쉽게 말해 태양과 가까워 뜨겁지도 않고 태양과 멀어 춥지도 않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갖고 있는 위치로 태양계에서는 지구와 화성만이 유일하게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습니다. 화성은 지구와 태양 거리에 약 1.5배 정도 떨어져 위치해 있고 687일의 주기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지름은 지구의 약 절반 수준이고 밀도는 지구보다 낮으며 평균 표면 온도는 영하 23도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화성은 그동안 많은 탐사가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962년 소련의 마스 1호와 1964년 미국의 메리너 4호가 화성 궤도에 진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탐사 로봇을 보내 화성 표면에서 다양한 촬영, 실험, 표본 수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각국은 유인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화성의 대기가 희박한 만큼 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 자기장 등 화성의 대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증기의 흔적과 물의 존재는 확인된 상황이니만큼 향후 유인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화성에 도달해 거주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을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